아! 나 됐어! 드디어 됐어! 나 이제 여자친구 생긴다! 사랑해서 좋다! 사랑해서 좋다!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무나도 저 이제 모쏠 탈출합니다. 박수 한번. 아, 저 이제 모쏠 탈출합니다. 아, 드디어 내가 됐어. 여성분 안녕하세요.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. 제가 어제 소개팅을 했거든요. 제가 지금 35년째 모쏠이에요. 너무 반응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 이제 솔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. 박수 한 번만 하자. 퉁퉁퉁퉁. 아, 그 어제 소개팅한 여성분에게 너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영상 편지를 좀 쓰려고 하거든요.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저 한번 찍어줄 수 있을까요? 아, 아 설레. 아, 한번 괜찮은 게 했죠? 예. 지영 씨. 저 어제 처음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. 예, 정말 지영 씨 보는 순간 정말 내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. 어제 지영 씨가 정말 좀 편하게 소개팅 같은 거 너무 좀 약간 어색할 수 딱딱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아주 편안하게 빨간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갔잖아요. 만나자마자 커피숍으로 이동하는데 절대 말 걸지 마세요. 아는 척 하지 마세요. 멀리 떨어져 계세요.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맞잖아요.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그 모습, 그렇죠. 저를 배려한 거겠죠. 맞잖아요. 그렇죠. 혹시나 바이러스가 옮길까 봐, 그렇죠. 저한테 말도 걸지 마세요 하는 그 배려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너무나 반했습니다. 다음 주에 제가 보자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결혼식 있다 말씀하셨죠. 그 다음 주 스케줄 물어봤더니 그 다음 주는 돌잔치 있다 하셨죠. 그 다음 주 물어봤더니 그 다음 주는 장례식 있다고 하셨죠. 야, 모든 행사 경조사를 또 챙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, 그 아름다운 성품에 전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놀랬습니다. 그렇게 모든 행사를 또 잘 챙기시는 그런 또 뭔가 아름다운 모습. 우리 뒤에 단발머리 혹시 제 얘기 듣고 계시나요 혹시? 네. 오케이. 너무 지금 한강 보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놀랬어요.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? 귀 한번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좋았어. 아무튼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. 지영 씨! 아, 다 같이 사랑해서 좋다. 좋다만 하나. 사랑해서 좋다. 저 이제 장가 가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파이팅 하시고요. 예, 오늘 걸스데이인가? 걸스데이 뭐야 이거 오늘 뭐. 핑클인가? 옥주연. 아무튼 좋았어. 파이팅! 나 갑니다. 파이팅! 나는 결혼식장으로 갑니다.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따단. 손 한번 흔들으시고요. 혹시 괜찮으시면 예,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한번 꼭 봐주세요. 예.